안녕하세요, 김용철입니다. 아, 오늘서부터 스피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 제일 먼저 스피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스피커를 두 가지로 제일 먼저 나누게 돼요. 패시브 스피커가 있고요, 다음에 액티브 스피커가 있어요. 그 액티브 스피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파워드 스피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파워드 스피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원이 들어가는, 전기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요, 패시브는. 하나는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가는 스피커예요. 전기가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스피커 안에 앰프가 있어요. 앰프가 있다는 거고, 패시브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앰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도면을 따진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앰프를 따로 쓰기 때문에 출력을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고출력의 스피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설치가 용이해요. 선이 하나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설치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동하기에는 편한 거죠. 이동하기에는. 왜냐면 앰프하고 스피커가 같이 있기 때문에 믹서에서 아니면 어떤 소스에서 그냥 선만 가면 되는 거예요, 스피커로. 아주 용이하죠. 요즘에는 액티브 스피커도 고출력의 스피커를 많이 써요. 제 생각에는 보통 모니터 스피커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메인 확성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출력이 크기 때문에. 볼까요? 한번 사진으로 이제 패시브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하고의 스피커의 모양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패시브 타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겠죠. 액티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전원선이 들어가는 코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호선이 들어가는 또 잭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스피커의 장점을 따지면 이동성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는 아마 댐핑 팩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보통 하이파이 오디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앰프하고 스피커 사이에 스피커 케이블을 엄청 좋은 걸 써요. 엄청 좋은 걸 써요.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스피커 케이블을 왜 쓸까? 그것은 소스 임피던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임피던스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임피던스를 줄이면 줄일수록 댐핑 팩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스피커에 구동할 수 있는 구동 능력이 있거든요. 댐핑 팩터라는 게 팡팡팡팡 치는 어떤 그 능력인데, 그 능력 최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임피던스적인 것이라든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유를 본다고 하면은 앰프하고 구동할 수 있는 드라이버하고의 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고출력의 앰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질의 열화 뭐 이런 부분들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게 있을 거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액티브 시스템하고 패시브 시스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소스, 어떤 소리의 소스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스피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리퀀시 드라이버라고 있어요. 프리퀀시 드라이버, 이건 뭐냐면 고역대의 주파수와 저역대의 주파수를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역대의 주파수는 파워 앰플리파이어로 보내지게 되고요, 저역대의 주파수는 밑에 있는 파워 앰플리파이어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스피커 모양 같이 생긴 것들을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이 드라이버로 소리가 가게 되는 거죠. 신호가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패시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스피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앰플리파이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앰플리파이어에서 나온 신호가 하이 쪽과 로 쪽으로
분리시켜주는 어떤 회로가 있을 거야. 이거를 네트워크 회로라고 얘기도 하고 크로스오버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이 쪽을 담당하는 드라이버가 있을 거고요. 로 쪽을 담당하는 드라이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이제 지금 드라이버를 지금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세 개가 되면은 뭐 3-way 드라이버라고 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way 드라이버라고 해요. 세 개가 있으면 3-way 드라이버라고 하고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에 대해서 스피커가 왜 비싼지 나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2-way, 3-way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피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다 마치도록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기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